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아직도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에 열린다고 생각해서 매우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윤상중 의원실과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다른 의정활동으로 바꾸신 가운데도 이런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윤상중 의원님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님께서는 직접 토론까지 맡아주셨습니다.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패널 여러분들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쫙 이름들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균열 교수님,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다 두 분 다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비전파워 변준현 회장님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세 분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부산외대 이철규 교수님,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님, 에너지정책행동 이현석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 뭐 이해 당사자, 다양한 분들이 오늘 패널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정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진단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좀 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될 텐데요. 토론회에 앞서 이미 스피치 시간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으신 경희대학교 이영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영조입니다. 오늘 뭐 패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를 맡은 저는 사실 시간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발표는 15분, 그리고 토론은 10분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요. 이어서 그 플로어에서도 많은 그 질문들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플로어에 저희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요. 이어서 발제자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제와 거의 별개의 발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패널 여러분들께 적절한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순서는 그 토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원래 계획에 보면 9시 30분부터 발표가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열띤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분 일찍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서균열 교수님께서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전문가 가운데 발제를 네, 잘 들리시죠? 지난번에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요즘 좀 좋아졌습니다. 관악산에서 그걸 다가 여기 들고 오늘 맛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나쁜 모르시는데 이 자료하고 가면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해가 안 갔긴 합니다. 일단 다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숫자는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탈원전,
그 차에서 한 분위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100년 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라도 그 혹여라도 5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면 우리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호를 볼 때 아주 그 곡선 구간을 지금 막 지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에너지호라고 하는 기차는 계속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곡선 구간의 그 경사로 이 곡선도라고 하죠. 이걸 잘 조절하지 않으면 열차 자체가 전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그리고 탈석탄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원자력 쪽이다 보니까 물론 자료에는 이제 세계 에너지 추위 수급 현황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 이제 전력, 뭐 수송이라는 걸 다 빼고요. 전력 쪽을 보면 우리 방에 켜있는 전력, 사실은 전구의 3분의 1은 원자력에서 혹시 색깔이 있다면 구분이 되는 제 눈에는 좀 보이는 생명이라서요. 그래서 이만큼 차지하는 이 원자력인데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집약적이죠. 그래서 밀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원자력은요. 원전은 재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력 또는 경화자재 대체에는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잠정적인 에너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5년이 아닌 50년도 아닌 100년 정도 길게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써서 에너지 100년 대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먼저 원자력을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그 호주머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몇 분께서는 벌써 아시겠지만 그 우라늄 덩어리를 들고 다닙니다. 사실 그 실제 물건이고요. 이게 그 국내 모처에서 난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는 좀 선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 우라늄 덩어리죠. 천연 우라늄이라서 굉장히 놀죠. 사실은 별수없는 방석같이 보이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정말 큰 힘을 발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히로시마에 되어 있지만 히로시마를 뛰어넘어 가지고 평화의 원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는 하나도 뛰어넘어 산이 있다. 사실은 그것도 섬이 가죠. 후쿠시마. 후쿠시마를 지나서 이제는 평민의 원자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약간 변형을 하면요. 포도할 정도 되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평생, 그러니까 100세라고 치시죠.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 한 방울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무게입니다. 또는 사용 해결 걱정 없이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가능하진 않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없애게 된다면 그리고 급속하게 없애게 된다면 물론 현재 정부 계획도 2030년, 40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물론 정권이 몇 번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물론 신재생이 단가는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태양광 전지 떨어지고요. 단가는 언젠가 소위 다른 화력발전 못지않은 만큼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의 그 사용 해결료 또는 그 방생 폐기물이라고 하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듯이 신재생이나 풍력을 기다리고 있는 복병은 우리나라에게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분명히 내려갈 텐데 땅값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해상 풍력이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일체 허물 일체요. 그러니까 지붕, 벽, 기타 이런 데에 태양광 전지를 붙이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바람 불지 않는다 또는 구름이 낀다 밤이다 뭐 장마다 예를 들면 이제 간헐적인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럴 때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아직까지는 발전이 좀 더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급이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전지인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고난도의 기술 해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전력망에서 화력이나 원자력과 비슷하게 전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버텨줘야 될 대체 전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원 중에 하나가 석탄이고 원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원전이나 석탄 모두가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다고 또는 미세 먼지가 나온다고 보니 그러다면 우리는 문명 발전이 아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될까요? 아니면 배로가 될까요? 아니면 옆집에 자동차 사고 났으면 자동차를 팔아야 될까요? 이런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안전하게 되겠죠. 안전석탄, 청정석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탄석탄이 문제가 아니고 답은 청정석탄이다. 깨끗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액화를 할 수 있고 탈방, 탈층, 설비를 붙이면 그리고 탄소를 만약에 우리가 포획해서 묻어버릴 수 있다면 석탄도 충분히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수로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겠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원자력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보니까 현재 안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그 저기 이제 노 교수가 후쿠시마 산 생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이 과장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세신 추천층 물론 제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벌써 6년이 흘렀고요. 물고기라는 건 사실은 생체적으로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특정 태평양 권역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양은 무한대입니다. 그 중에서 잡힌 특정 생선 그리고 이 생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걱정은 좋지만은 걱정을 너무 하다 보면 아니야만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내부 피폭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컴퓨터 전산 단층이나 액선에 비교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식단에서 피해될 만큼 물론 우리 국내산이 좋겠습니다만 부분에 대한 만큼 그런 저기 위험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안전을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좀 계산상으로 우리 그 전문가 원자력에서 말하기는 10만 년에 한 번이다 또는 100만 년 지금 짓는 것은 1000만 년에 한 번짜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원자로는 거기에 그 걸맞게 운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빼고는 사고가 몇 군데 있었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대개는 그 원자로가 많은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랬죠. 북서로 지금 러시아가 됐고요. 일본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사고까지는 하지만 보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00기의 원전이 60년 동안 6번 사고를 크게 냈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쓰리마일 섬이 있었고요. TMI라고 하죠. 체르노빌이 있었고 후쿠시마는 한 4개로 봐야 되겠죠. 6번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 한 번 어디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등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 이거는 우리 운영 기록이나 그리고 앞으로 지는 원전들은 소위 3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만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 3세대 원전을 성공적으로 짓고 운영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려다가 실패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자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하다가 공사 지연을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루는 25억 원이 상당하죠. 우리를 지금 기름을 떼야 되니까 만약 그걸 5년 지을 거를 10년이 지는다면 그 공사 비용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랑스의 그 아리바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스웨덴 또는 핀란드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소송이 걸린 상태고요. 그만큼 3세대 원전은 짓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프랑스 자국에서도 플라몽드에서도 3세대 원전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아마 중국에서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신형경수로라고 하는 원자로를 국내외에 짓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국도 아마도 일본, 프랑스가 진 빚 때문에 또는 미국이 진 빚 때문에 우리 항전의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급하게 탈원전을 선언한다면 그런 나라의 정부가 원전을 하나씩 닫아갈 때 아마 수주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다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전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그 존재의 이런 말씀을 썼는데 왜 없어지면 안 되느냐. 이거는 재생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력이어야 되지만 주력이 아니면 대체너지로. 그래서 저는 신재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탈원전, 탈석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신재생에서 나온 전력이 원자로 능가했습니다. 그렇지만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로 놓지 않겠다고 했죠. 그 위기 때문이죠. 영국도 원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영국은 그러면 경제보다 안전이 뒤전에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학교 원자력 공학과 정보를 드립니다. 저는 신구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와 건설 잠정 중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시하고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6월 19일 대통령께서는 우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하여 탈핵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40년간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퇴역하는 그 자리에 많은 원자력 종사자 앞에 대통령은 탈핵을 재천명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남의 나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겪은 불행을 조심스럽지 않게 언급하셨고 쓰나미로 인하여 가옥과 농토를 잃은 이재민 가운데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1368명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로 등급시켰습니다. 오래된 원전을 세월호에 비유하셨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미국에는 84기의 세월호에 해당되는 원전이 가동 중인 셈입니다. 물론 세월호는 노후 때문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과적을 하기 위해 평형수를 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하여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월 7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원칙을 확정하고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타석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애매한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보냈습니다. 이어 7월 13일 한수원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길 오전 장소를 호텔로 바꾸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의 공론화와 건설 잠정 중단의 문제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론화 자체의 문제입니다. 공론화 대상의 문제입니다.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고리원전 1호기 퇴역 행사장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해야 한다면 탈원전 정책 그 자체가 공론화의 대상이고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은 행정부가 결정하는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그 반대입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신고리 원전 오류 포기의 건설 중단에 따른 뇌물 이용의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 포기는 지난해 건설 허가를 취득하여 검토 중이며 현재 종합 공정률이 28.8%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1조 6천억 원이며 건설 중단 시 최소 2조 6천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상액을 고려하면 이미 투입되어야 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 것이고 지자체 지원 금액과 세수 축소, 일자리 상실, LNG 대체발전소 건설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경제 피해가 추산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조직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확연치 않습니다. 위원회는 통상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을 가볍게 다룰 우려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기해 본다면 위원회 조직의 공과를 해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론화 기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행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으로 수립되고 이 정책을 이행하게 될 때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을 알리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이행 여부 또는 이행의 심도를 결정하는 의견 수렴의 단계를 거쳐서 이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신고리 원전 오류포기 건설 일시 중단의 조치는 국민이 판단을 내릴 수치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긴 호흡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산업부 장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 그대로를 이행하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소비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의사결정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 2년마다 수립하는 기존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하여 3개월 만에 서둘러 결정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배심원 제도의 사상적 문제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10명 이내의 위원이 과연 3개월 동안 이 사안에 대하여 공부하고 의견을 모아서 소통을 하고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는 의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이 시민 배심원이 결정할 사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 배심원 제도는 판례 중심의 영리법 체계에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보통 사람의 생각을 묻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과학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 인식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다수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은 비전문가 위원회가 소통과 의제를 결정하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관련 정보와 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인하여 대중적 오해와 이로 인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사실보다는 인식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지배되는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국가적 결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며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보입니다. 정작 원전 사고를 경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와 단체와 사무처장이 대표가 되고 이분들이 해정부의 환경부 장차관에 임명되고 환경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도 환경단체 출신으로 내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백운규 교수도 재생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요 인사의 임명 상황에서 영혼이 없다는 행정공무원이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과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포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4항에 따라서 산업부 장관은 미리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고 추진위원회를 거친 바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셨는데 과연 어느 것이 유효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을 일시 중단한 조치의 타당성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을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을 중단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건설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동안 한다면 3개월 동안 건설이 진행된 것이 손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을 중단하여도 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이 난다면 이 기간에 손해가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경제적으로는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중단해 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탈원전과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 중단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모양가치기를 한다는 성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산업부 공문의 적법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보낸 협조 공문은 신고리 원전 오류폭의 건설을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을 허가할 당시와 동일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동일한 직급자에 의하여 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국장 정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며 행정 권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수원을 압박하여 공사 일시 중단의 책임마저도 한수원 이사회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건설 일시 중단의 문제입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이 중단된 3개월 기간 동안에도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사장 철근 등의 부식방 기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비용이 수반되지만 중단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매몰 비용이고 약 천억 원이 추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했으므로 한수원의 손실이고 궁극적으로는 한수원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한전 그리고 한전 주식을 보유한 민간인의 손실로 연계됩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을 일시 중단한 후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심원의 기정사실이라는 시그널을 제시할 우려도 있습니다. 11번째, 신고리 원전 오류폭이 건설 중단의 문제입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심원이 신고리 원전 오류폭의 건설 중단을 결의한다면 우선 매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한수원 그리고 한전 주주의 손실로 연계됩니다. 추가로 원전 계속 운전의 금지, 석탄 발전소의 감축, 그리고 값비싼 LNG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증가는 결국 한전 주주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또한 국내 원전의 건설 중단은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품 공급망의 붕괴에서 설계 및 시공 능력의 상실은 예견되는 원전 산업의 붕괴이고 수출 지명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원전의 안전성의 문제라면 가장 오래된 원전이 폐쇄 대상이지 최신 원전이 중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일 안전이 문제라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이미 건설비에 대부분이 치러진 신고리 원전 오류폭기를 중단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등에 대해서 말씀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 파워 변주현 회장님께서 앞으로 에너지 확보, 향후 에너지 확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제가 사실 이 타이머를 작동시켜 놨거든요.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하면 이 타이머 이 기계 소리에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한 위치를 보고 시간이 넘어갈 때 보면 제가 12분 때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 4분 남았구나. 마무리 지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말해주신 윤상님입니다. 저는 37일 한국전력에서 있으면서 해외 수출 두 사상 냈습니다. 저는 원자력 오리엔티드 비즈니스맨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37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캐도사업, 경선사업 제가 총책임자를 10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수출입니다. 유해원전 수출을 제가 어제 두바이에서 왔는데 70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내 시각이 아니고 국제 시각에서 봐야 될 꼭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진정한 독립국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대우전도의 반비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 안보에는 5대 안보가 있습니다. 먼저 군사 안보, 두 번째 외교 안보, 세 번째 식량 안보, 네 번째 환경 안보,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에너지 안보가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7%를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에너지 식민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외교적으로 독립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없이는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화가 불여일견이라 아시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한핵발전소 100개보다 원자력 하나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파장과 굉장히 크다는 풍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는 겁니다. 둘의 집단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압축 선장을 그 극락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에너지 효자인 원자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원자력은 단순 플랜 수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에서 올 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국가의 이상을 높여주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음속 성장에 바로 견인차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탈핵, 원전을 주문하겠다. 지금 이 선언에 가장 해제를 부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속으로는 쾌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남의 불행은 바로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의 강국인 스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축구를 안 하고 탁구를 하겠다. 가장 잘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도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폭스바겐을 살까, BMW를 살까, 에쿠스를 살까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다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에쿠스 생산을 중단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에쿠스를. 스페어 파트 없는. 바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갑자기 한 것은 국가적으로 위대한 정말 큰 불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97% 하는데 앞으로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의 모든 전쟁은 지금 현재 에너지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 수입 수출 합해서 1조를 돌파한 국가입니다. 세계 9번째입니다.
그런데 수출해서 번 돈에 3분의 1을 약 1,700억을 단순히 석유, 석탄, 가스를 사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번 돈의 3분의 1을 에너지 수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에너지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의 바로 핵심이라고 저희들이 바로 유해 원전 주사한 것이 중동가에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에너지를 수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날을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한 날로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탈핵은 세계 원전 5대 강국에서 자진해서 이탈했다는 그런 엄청난 발표를 한 겁니다. 기적적으로 원전을 시작하여 40년 만에 독자적인 원전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 단 한 개라도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30개 국입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원전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5개 국이었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미국, 영국, 영국도 없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 일본, 러시아, 최강국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를 자진해서 포기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원전은 단순 원전이 아닙니다. 최첨단 종합 과학예술의 산물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기계화 시스템이 작동되는 종합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체들이 약 천여 개 이상이 원전 용산인데 원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밸브, 펌프, 모터, 그 다음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다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전 기술이 최고의 첨단 기술이자 최고의 안전한 그런 퀄리티를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 한다. 그럼 앞으로 이런 회사는 망하겠습니다. 왜 망하냐? 파산하냐? 바로 인류 기술이 필요 없고 고급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사가 수도꼭지 밸브, 하수용 펌프, 가정용 케이블만 공급하는 3류 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엄청난 파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단지 원자력 발전소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전략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찬 현실을 볼 때 에너지 레인보우 전략이 필수가 아니고 빨리 저를 선택해야 필수입니다. 무지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없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측면, 경제성 측면, 그 다음에 연료의 연속 확보 측면을 볼 때 종합적인 전원 믹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석탄, 가스, 수력, 신재생을 대상한 종합적인 에너지 레인보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력 에너지와 보조 에너지가 같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전체 국토를 향해도 이 전체 에너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력 에너지는 반드시 원전을 기반으로 한 화력발전소 이렇게 돼야 되고 보조 에너지로서 신재생 및 에너지 발전소 있어야 됩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물을 범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 원전 발전소에서는 일부 벗어나서 안정성이 보장된 소형, 초소형 원전을 개발해서 분산, 선배되는 시설이 없는 분산형 원전으로 에너지 역할을 대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지금 현재 1,400메가와트급 원전 발전소를 50이나 100메가와트 정도의 소형으로 개발해서 지하에 건설해서 친환경적이고 내실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자체가 건설이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탈핵 정책을 해서 원전 건설을 중요한다는데 건설뿐만 아니고 지금 24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을 중단하면 건설을 공급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회사, 기자재 회사, 그 다음 시공 회사, 시운전 회사들이 다 파산하고 원전 사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이상, 50년을 돌려야 될 우리나라의 운영직 원전에 스페어파트 누가 공급합니까? 기자재 우체국 앞으로는 바로 중국에서 다 수입해야 됩니다. 중국은 100억 이상의 원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바로 중국에서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상태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 집약형 에너지 원전 포기는 절대로 자립형 원전 에너지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벗겨난 이 전원 믹스의 불균형을 가져올 때 에너지 안보 수비 불안정되고 에너지 난 가정으로 전기료 올라서 국민 고통도 심한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원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자력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자 기초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력 무기가 됩니다.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핵잠수함, 북극 해양 세균성, 해저 탐사, 핵항공모함, 전 세계 강국은 지금 원자력을 이용한 추진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 동력, 원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극히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추진 동력인 이 무기가 아니고 우주개발, 핵잠수, 핵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자력 기술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산님입니다. 사실은 예, 조금 더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예, 국회의원이 발전하는 모양이 이상하고 그래서 토론에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은 발전에 가깝습니다. 제가 왜 발전하게 됐느냐.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에너지를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토론의 형식을 인 그런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걱정돼서 제가 토론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겠 서민준 교수님께 3세대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금진 교수님 지금 책 위험하면 바로 원전을 피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보다 이 분야는 또 두 분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발전 용량에 이제 영향을 받느냐. 원전의 경우에는 21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가 우리 원전 한 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능하고 있는 21개 원전을 더 용량을 이제 판단해야겠고 또 석탄 화력의 경우에는 노후 발전에 해당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서 갚아야 된다. 그 심각한 권력 남용이 될 수 있고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마디 공장 안에 몇 조의 돈이 세금에서 나가야 된다.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3개월 동안에 시민 대신원단이 공론화를 해서 논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험에 따르면 제가 미란 송문사 문제 제가 봤는데요.
이거 젖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공사 재개를 하더라도 이 원전의 안정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 기장은 받았답니다. 또 신거리 보류포기가 건설되어 있는 물질도 받았답니다. 바닷가의 그 염분이 다른 지역은 높습니다. 그래서 녹이 빨리 씁니다. 물론 지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방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버리면 나중에 공사 재개 결정을 해도 또다시 안정성 문제를 끄집어내서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전 100기가 계획에 따르면 21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는 신재생 에너지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NG 발전 확대를 통해서 할 텐데요. LNG 발전소 석탄, 같은 용량의 석탄 발전 발전소의 40% 정도 온실가 CO2가 발생합니다. 이래 되면 우리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비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7%를 2030년까지 줄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21기를 갖다가 LNG 발전을 뒤집어 놓은 온실가스는 57만 톤입니다. 5,700만 톤입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한 4천만 톤 정도 배출을 갖다가 그까지 억제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한 6억 9천만 톤이었거든요. 이러다 5천만 톤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5,700만 톤이 더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 수출품이 EU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탄소세 보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수출 못합니다. 국제적인 제재 받습니다. 저는 최근에 탈원전 이 정책 관련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정말 요즘에 온실가스 이야기 안 하느냐? 재작년에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 대비해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했을 때 37% 줄이겠다 하니까 낮다고 난리 쳤습니다. 요즘 쏙 들어갔어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말 안 합니까? 원전, 물론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원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공론화 시켜야죠. 왜 안 합니까? 왜 필요할 때는 온실가스 가지고 난리치더만 지금은 온실가스 이야기 속도를 해버립니까? 우도도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37%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장단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정부를 동원해서 열흘간 작업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율을 2.6%를 확 낮추고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석탄과 LNG 발전소를 가동률을 최대한 낮춰야지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비대비 37%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저도 국장 때부터 해서 장관 때까지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발전차액 지원제라고 그래서 가격을 이만큼 줄 테니까 당국에서 발전을 해라. 그런데 이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요. 설비를 갖다 투자하면 정부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됩니까? 이거 세금이잖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급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발전사들한테 업무 할당만 줬습니다. 그걸 RTS라고 하는데요. 그걸 계속 높이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신재생의 보고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지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전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서균준 교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발전의 가능성, 바람 불어야지 풍력이 돌아가고, 햇빛이, 낮에 햇빛이 있어야지 태양광이 돌아가고, 그런 건데, 이게 밤에는 안 돌고, 바람만, 밤에는 가도 못 가고, 바람 안 불면은 어렵잖아요. 풍력이 안 돌잖아요. 더위 나아가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 주민 반발 문제,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우리나라에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 비중 20% 가져가겠다? 저는 대한민국 산 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바닷가에다 풍력기 꽂고, 백두 대간에다 풍력기 꽂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 산을 봐보십시오. 산을 봐보십시오. 저도 정기를 담당했습니다만 송전탑 이렇게 뽑혀있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가 우리 민족등기 끊는다고 백두대간에 좋은 별마다 다 새발도 박았잖아요. 우리 뽑아냈잖아요. 거기 왜 후손들이 삼국대기에 풍력기 떨지 합니까? 얼마나 우리 산이 그렇게 성능다 뽑고 풍이 뽑아야지 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바닷가. 우리의 기장에 주민들 와 계십니다만, 기장 앞바다에 지금 풍이 반전하시고 소관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반대합니다. 왜냐? 업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어? 해상 운송이라든가 굉장히 어렵고, 또 풍력기 자체가 저주파 설계 납니다. 굉장히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림만, 풍력, 우리나라 제일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게 저력입니다. 서쪽에 그, 조수 한 마리 차가 9m인데, 가로림만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와 환경 개선을 못했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제가 원전 발전은 한 24기 정도를 갖다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 민족이 될까 하니까 거의 충북 땅만큼 다 까야 됩니다. 충북 땅만큼.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생에너지 환경 훼손 문제, 에너지 원의 부족 문제, 특히 땅입니다. 아, 그럼 절대 농지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요? 왜 산을 까서 태양광 발전 설치한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7년인가 10년이 지나면 그 땅이 행렬이, 행렬 변경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능력을 쓸 수 있다고요. 부동산 투기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 왜 고려 안 하시냐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에 예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스페인, 이태리, 독일 거의 예비율이 120에서 170%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30% 수준입니다. 풍력,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비중을 20% 높이지만 그만큼 또 예비율을 또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비 부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실증적으로 분석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비율이 낮아지면은요, 연료비보다 전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그걸 하나 제가 뽑아놨는데요. 2009년 1월 13일 날 예비율이 14%였어요. 근데 그때 가스가 563원이었습니다. 근데 전력 가격은 94원이었거든요. 2012년 12월 26일 같은 동력기 비교해보면 예비율은 5.2%고 연료비는 801원, 약 한 42%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전력 거래 가격은 276원, 193% 더 비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력이 이상으로 전력 거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표현이 낮은 한계 발전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추가 비용 가지고 뭐 몇 조가 더 듭니다. 우리 이제 정유숙 위원님도 많은 분석을 하셨는데 그것도 훨씬 더 비용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그 원전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36에서 40% 정도 올라갈 것이다. 저 동의합니다. 이것도 아마 보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전기요금은 확 올라가지만 전기요금 오른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발전사들이 가져갑니다. 발전사들의 배를 흘려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전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2011년에서 13년 동안에 발전사들의 임기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장사 잘했습니다. 결국은 한전이 그만큼 손해고 아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라 그러면 전력 거래 가격은 훨씬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더 컸다. 이것이 또 우리 탈원전, 탈석탄 정책 가져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2.7GW라는 게 어느 정도냐. 우리가 2019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약 한 82GW입니다. 여기에 40%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인 예비를 가져주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고스란히 우리 전력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 증가되고 그 과정에서 발전사들은 더 배를 불리고 품질을 찬다 이런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기용 오르면요 원전 탈석탄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일본 기업입니다. 뉴욕에 일본 기계신문이 6월 20일자에 그랬습니다. 아, 한국 탈원전 하니까 정말 좋다. 이제 드디어 우리 일본의 제조업들이 가격 경쟁력 이제 확보하겠구나. 일본 대비 우리가 58%, 일본이 우리보다 58% 비싸거든요. 우리가 40% 올려버리면 뭐 또 같아지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벤지는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원전, 탈원전, 조석고 탈석탄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수출 못하는 거 당연하고요. 더 큰 문제는 국내에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도 문제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품 소재 기자재가 다 99% 이상, 90% 이상 다 중수기업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산할 텐데 기술 인력 다 없어질 텐데 원전 공사 중단해서 그럼 어디로 가면 어디서 구합니까? 수출을 못하는 건 물론이 아니라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어려워진다. 특히 발전소, 석탄 발전소 짓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발전기기, 발전사람 다 붕괴됩니다. 어디서 부품 기자들 도달할 거예요? 중국으로부터요? 정말 이건 자기 발전을 자기 찍는 결과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적대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지만 가동하는 원전마저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뇌가 2%입니다. 무게가. 근데 우리 신체 에너지 20%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쓸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담배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줄이냐는 얘기를 하면 4차 산업 자체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특히 OECD에서도 지금 우리 전기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 옛날에는 그냥 군불 열을 썼죠. 북에서 나무 떼다가 전기 쓰지 않습니까? 이 전기 화나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전기화가 굉장히 빨리,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서 2015년 기준으로 19%입니다. 또 OECD는요, 2011년도에 21%였습니다. 35년도까지 25%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전기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27%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기화 때문에 전기 소비도 늘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앞으로 4차 산업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에너지는 변경되게를 보고 수립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 절차 아주 10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잘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치면 5년 정도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차 전력수 비공개상에 온전 계획은 좀 존중했습니다. 8차 전력수 비공개에서 특히 신고를 물고기 이 부분 공사 중단하게 되면요. 그런 것도 가동 허가 기간이 마련된 운전을 갖다가 연구적 시키면 결국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동 운전 안전성이 문제되고 우리나라 운전은 제로로 바뀌고 4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의 오류보기만은 또 저는 7차 전력수급 개봉계획에 있는 파기는 덜컥 빼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은 핵융합 전혀 지금 뭐 핵이라는 말 하니까 또 알레르기를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태양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한 돈,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 하니 그와 맞춰가지고 탈원전 계획도 갔으면 좋겠다. 에너지는 변경되겠습니다. 변경되다 보면 2050년 그렇게 빈 기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에너지 정책을 안전하게 수립하고 또 보수를 좀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정책이 기정사실화돼서 그 탈원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어떤 그런 이제 단계였었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탈원전 자체의 정책에 대해서 그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자체를 그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약간 한 번은 한 걸음 더 우리 사회적 합의의 어떤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것도 저는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왜 사회적 합의인가? 협의와 합의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는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사실은 그 의견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 의견이 일치됐다라는 이야기는 그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했던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서 동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사회적 합의를 지금 한 단계에서 굉장히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우리가 희생돼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합의가 굉장히 우리한테 무거운 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이 탈원전이 그 사회적 합의의 대상인가 이것부터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안 하죠.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만든 협의를 하는 게 우리 개인민주주의 법적 가치인데 그렇게 하는데 왜 이제 이게 국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사회적 합의라는 형태로 이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이 독일의 사례에서도 독일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탈원전을 결정했는데요. 이 탈원전 자체의 위험에, 운전 자체의 위험의 특성에 좀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운전은 그 사실 일어날, 사고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확률을, 일어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번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유체력 흡입이라든지 부신만 사고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의 크기가 큽니다. 심각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그게 이제 또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복구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구가 좀 힘든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평가하고 이제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 위험을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잘하고 이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을 하지만 실제로 좀 우리가 이제 그 인공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인식 범위 내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실제 현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도 뭐 결정할 때는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라고 했지만 뭐 몇 년 안 돼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 인식이 인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위험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이제 줄이는 수가 있는데 또 운전은 이렇게 테스트가 안 됩니다. 뭐 사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할 수 없고 테스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특성은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나고 뭐 이렇게 아주 안 일어난다지만 뭐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정도 확률은 뭐 늘 우리가 감수하고 사는 확률이 다 위험이다. 다른 거는 안 되고 이것만 굳이 안 되느냐. 우리는 이 정도 위험을 강의하고 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론적 불합 불 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 가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심각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그냥 이제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 해결해야 되는 긴급한 가치의 충돌일 때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수력원자의 원주인입니다. 현재 원자력부에 36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자력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 문상대위원께서 이렇게 판사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현장에 어쨌든 근거를 해서 지금 세계의 원전 시장이 어떠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 이게 탈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원전 상황은 어떠냐? 그 다음에, 이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제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또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안전하게 원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 또 탈원전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설명 자체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못 드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계 원전 현황입니다. 세계 원전 현황에 우리 국민들이 보면 탈원전 하니까 별로 얼마 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제가 이 뉴스에 보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게 세계 원자력 협회 금년 1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달에 영구정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25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표기가 되는데 전체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447기입니다. 447기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59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건설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해온 것이 64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세계 원전에서 지금 그 아까 변준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레바나 어떤 이런 도시바 같은 경우 지금 회사가 몰락이 끼어있죠. 원전 사업을 하다가 기술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가 늘어나고 또 이런 어떤 원전 사업이 침체되면서 다 부산이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 러시아나 영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지금 그 2015년에 국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조 계열화 해가지고 전 세계 7기를 가동되고 지금 29기를 수주 및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의 그 상황이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 30년까지, 2030년까지 전력의 30% 정도를 원전을 통해서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아, 우리나라 그 AP1400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수주하기,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서해안과 맞물려 있는 해안선에 따라서 40기가 추가로 건설된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하고 있는 것은 앞에 도표를 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은 볼 때 좀 안타깝게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고가 난 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탈원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 후쿠시마 그 큰 사고가 났음에도 새롭게 지금 그 이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전의 안전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고급차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엉망이다.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조금 흘러가도 그거를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정말 안전하게 속도를 맞춰서 간다면 그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국민적 시각과 과학적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후쿠시마가 나고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운전을 턴다고 해서 사실 뭐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런 어떤 부분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경주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 픽션으로 만들어진 이 판도라라는 영화 이 판도라는 그 입구에도 나오죠. 이건 허구의 허구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판도라라는 영화가 국민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마치 원전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하더라도 지금 사실 국민들 시각에는 아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원전은 터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원자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해서 터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한데 지금 국민적 시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일부 이제 국회에서도 뭐 수도 없는 이 원전 관련 법을 법안을 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과학적으로는 정말 다중성이나 다양성, 독립성이 이렇게 보장되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하다. 거기에 이제 조금만 더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원전은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진에 의해서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국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지진에 역대 지진 한번 리스트를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89년 10월 6.9의 샌프란시스코 지진. 여기는 4만 60명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9, 8건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이 지진이 이제 고베 지진 같은 경우는 약 6,400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하고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예, 많은 그 지진이 그 1900년대 이후에 7.0 이상 지진이 26회인가 일어났고 또 6.0 이상 지진도 68회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사고가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난 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조금 가니까 자료를 좀 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공론화라는 부분이 독일이 여러 가지를 해서 했지만 독일은 이 공론화 과정을 25년을 거쳤습니다. 사실 아까 윤리위원회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윤리위원회를 이제 했던 거고 처음에 체르노빌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25년이 걸렸고 그보다 더한 부분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33년이 걸렸습니다. 33년 동안 공론화를 하면서 국민 투표를 무려 5번이나 했어요. 4번의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는데 마지막에 58%로 국민 투표가 가결되면서 탈원전 이렇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느냐. 저는 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이 관리를 하면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체계에서도 뭐 연료니 설계니 운영, 보수, 폐기물, 이제 해체 작업까지 이런 또 연구 이런 것까지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이 국유화 형태 러시아가 했듯이 해서 정말 국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마음하려면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서 정말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하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아마 지난주 그 서울대 그 황일순 교수님이 하신 어떤 이런 부분은 일본 및 유럽 전역 그 경험 곡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하셨을 때 2030년이 되면 최소 3.3배의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도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예, 토론에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은 뭐 얼마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고 앞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보다도 전기요금이 58% 수준인데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원칙가스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015년 원자력 산업 매출이 26조 6천억이었습니다. 26조 6천억. 이 원자력 산업의 매출 이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뭐 월급이 지금 중단한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식물이 56국이하고 관련된 그 계약업체가 1700개 계약업체입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12,900명 정도의 고용인은 1년에 600만 명이 거기에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이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는 부분에도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회도 혈액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그저께 그 제출을 했고요. 이 메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가서 그 지역분들 또 시공사 다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그 메인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가 전체 8조 6천억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4조 9천억은 계약이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완전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 또 1조 이상의 그 매물 비용이 들어가고 뭐 수도 없는 어떤 이런 그 실직자들 그런 부분 지금 단지 3개월 중단하는데도 1천억이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1천억 작게 벗어나 안 되죠. 이런 부분이 다시 정말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좋죠? 아니, 원전보다 안전하고 아무 그거 없이 우리가 전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다면 누가 원전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재생이다. 이런 부분에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이런 부분이 저희 한국의 여건에 좀 맞지 않습니다. 또 이 신재생 발전소 같은 경우 최소 예비율 아까 말씀하셨지만 150% 정도는 예비율이 거의 확보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 방향은 어떤 식으로 보면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국민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된다라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이 100년이 되기 때문에 100년이 되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뭐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또 정당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올바르게 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사자들, 저 36년 근무하지만 저희 종사자들은 정말 이 원자력을 안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원자력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마 다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이 원전을 기술을 익히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그때는 한 달에 100시간 넘게씩 이렇게 오버타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마피아라면 그럼 마피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을 하는 사람은 건설 마피아고 지금 환경하시는 분들은 환경 마피아죠. 이렇게 이 마피아라는 말을 그냥 한 번들 좀 쓰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사실 이게 뭐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만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렇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탄핵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은 사실은 뭐 한쪽의 의견만 듣는 건 아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서로의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래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가짜 뉴스, 거짓된 정보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비슷한 코로나가 있어서 많이 예를 드는데 물병이 있죠. 예, 물병이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냉각이 또 생겼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고 시야에 따라 다르고 팩트를 찾는다, 팩트를 찾는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저는 오늘 얘기들이 이후의 논의를 좀 확장하고 진짜 엉터리 같은 정보는 좀 빼놓고 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고 이 비슷한 거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칼럼을 쓰시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1,368명의 후쿠시마 이제 사망자가 있다 이런 발언.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은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논란을 제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본 정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아니라 핵발전소 때문에 대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진 윈다와는 대표적으로 쓰나미 피해도 전혀 없고 그리고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핵발전소, 후쿠시마 발전소로부터 4.5km 떨어져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 대피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환자실이었던 것이죠. 노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후타바 병원이라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책만 몇 권이 나왔어요. 이 병원에서 대피소에서 대피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50명이 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탄핵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공약에서 후퇴된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선언을 하셨어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8차 전력계획 같은 전력계획에도 반영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재원이나 제도나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위법 행위를 하셨나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구글에 검색만 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온실가스,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발전용 온실가스 배출량 다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해 올라갔지만, 심지어 원전 재고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든 거 데이터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독일이 25년, 스위스가 33년 걸렸는데 왜 한국은 3개월 안에 결정하냐? 자, 독일이 33년 동안 논의한 게 뭔지 보셔야 됩니다. 33년 전에 뭘 했느냐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신 것처럼 녹색당 3인당 정권이 탄핵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핵발
평가정서를 멈춘 게 아니고요. 처음에 뭐 어느 나라나 선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행발전술을 언제까지 멈추겠다는 계획을 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는 40년짜리 계획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이에 정권이 몇 번이 바뀌죠. 들쑥날쑥했고,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이전까지 핵발전소를 더 수명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후쿠시마 이후에 마음이 바뀌셨죠. 그 탈핵 선언한 게 최근 몇 년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독일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직 독일은 핵발전소 제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첫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데 짧게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만 사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대만이 탈핵선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다시 재가동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2025년까지 핵발전소 모든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요, 지금 최근 여름철에 전기도 많이 쓰고 또 마침 그 아까 재가동했다는 발전소가 중간에 정비기간이었어요. 정비 끝나고 이제 재가동했어요. 그런데요, 그 발전소를 재가동한 게 뭐가 문제인 거죠? 어차피 대만의 탈핵은 2025년까지의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재가동을 했다. 뭐 이거는 일면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뭐가 문제인 걸까요? 대만의 탈핵 정책이 바뀌었다는 보도나 대만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보십시오. 그거 갖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면들에서는 이후에 좀 진행해서 제대로 짚어야 될 것들을 좀 짚었으면 좋겠고요. 또는 앞부분 발표하신 부분에서 조금 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도 사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공론화 기간 그리고 배심원들이 너무나 그 적게 편성될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공론화 기간에서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수원과 한수원 노동조합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개는 공기업 한수원이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바로 어제 저도 지금 그 공론화위원회 찬반단체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는데 한수원 신고료 오르폭이 건설 PM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한수원이 찬성단체로 공론화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미 한수원 이사회는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공기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수원이 선수로서 이 공론화장에서 뛴다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 한수원은 중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나옵니다만은 홍보와 광고를 모두 중단하고 이 공론화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한수원 노조에게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노동조합의 집행부 말고 그 전 집행부들과 굉장히 많이 일들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공개적인 토론회니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초청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한수원의 노동조합원들과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고리 오르폭이 가동 중단이 현재 한수원 노동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저는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마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문제로 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법적인 정당성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팩트에 관해서도 온실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대만의 그 원전 정책 그 관련,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3개월 중단에 관련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그 한수원이나 그러니까 종사자나
일종의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죠. 스테이크홀더들의 역할 문제, 뭐 절차 문제, 뭐 광범위하게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정한 시간을 조금씩 모든 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조금씩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혹 저희가 이제 좀 그래서 이 일단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의 질문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부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질문을 하실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프로에서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국가의 에너지 정책 같으면 어떤 중기 전략, 장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산자부에서 뭐 7차, 8차기 수립해서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시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야 간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진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으면 국가 현안 중에 중요한 사항은 어떤 에너지 정책 같으면 일본이라고 치면 일본에 대한 것은 여야 간에 동수로 모이든지 해서 이것은 5년 정권, 10년 정권이 가더라도 바뀌지 않고 적어도 20년 비전을 그리는 이런 방향으로 대해서 국민들이 순간순간 변화에 따라서 불안해하지 않은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강론적인 것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슬하고 있는 5, 6호기를 뭐 중단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의 정권들 이런 것을 합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기로 했으면 30% 이상 가기로 했다든지 20% 이하로 내려가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것보다 더 급한 게 고조리 방패장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해야 돼도 급한 시국에 이런 것을 강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진짜 통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백종우입니다. 대만이 4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 중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원전 중단하니까 프랑스에서부터 그 전력을 수입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원전 중단하겠다 하면 4차 산업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4차 산업은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뺏어가 주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 전문가나 권력을 쥔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위원회를 갖다 방패 삼아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는 자기가 즐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고 태양열 전기 발생은 결국은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걸 갖다가 땅을 무시하고 무조건 태양열 발전을 발전시킨다 하니까 이거는 현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남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신재생에너지라고 신자를 붙여가 또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를 바르게 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자체 마음이 없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정부에 하는 일이나 무슨 국회에 하는 일이 전부 다 책임이 분명히 하고 그날을 해서야지 그날만 해서 책임을 안 주는 이런 식의 행위는 정말 없어져야 되고 시민단체한테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으면 시민단체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시민단체가 주도해가지고 권력을 지키거나 지위를 얻거나 또 어떤 결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시민사회는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대중이 이끌어가는 사회는 주무정치지 현명한 정치가 아닙니다. 뭐 집단정치성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될수록 정말 전문가가 존경받고 전문가의 인기 존경받는 그게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부터 밝히겠습니다.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은 이황서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쓰나미로 이런 사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짜뉴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의 계기가 된 것은 후쿠시마 발전소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쓰나미로 인한 사고는 하나도 없고 핵발전소 꼭 원자력을 놔두고 핵발전소라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대피까지 뭐 사망자 수를 1600몇 명이라고 운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든 거는 핵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대피자까지 그러면 그 핵발전소의 사고 원인은 핵발전소가 스스로 폭발했으니까 원인은 쓰나미입니까? 이 저는 제 생각에는 쓰나미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기 때문에 쓰나미로 인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600 몇백 명이라고 발표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600 몇백 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에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환경단체 대표로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블로이스로 질문을 받아봤고요. 저도 그 사회자지만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저 이충 교수님 이제 사회적 합의 문제 말씀하시면서 가치의 충돌이다 결국은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뭐가 예 민주적 절차인지 참 궁금해져요. 민주주의라는 건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알려지지 않은 결정,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 그 결과가 일정한 절차만 밟으면 받아들이겠다는 뭐 그러고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보는데 결국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절차만 밟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대개 가치 충돌을 갖고는 그거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의 충돌 위에 더 큰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뇌 지각형 에너지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가 없는데 두뇌 하나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아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자동차, 조선, IT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운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탄소 배출, 사업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대신에 없애고 지게나 미약화로 수송하겠다.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주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력이. 그런데 신재생 절대로 주력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상 또 에너지 여러 가지 그 조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력을 없애고 보조로 주력을 대체하겠다. 이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또 에너지 독립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자립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뇌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에너지의 인력 산실로서 원전 관련 기술자들이 웨스트 포인트, 에너지 독립군의 웨스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에너지 산업 운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원전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핵정상 개발 북부 해양선 세빙선
장기 에너지 도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해저개발, 연대야 원자력 기초에너지가 계속 활용되어서 대한민국이 초선진 강국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한비자에 보면, 중국 고전 한비자에 보면 임금이 된 사람은 말을 아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호호를 밝히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춘다는 거거든요. 저도 뭐 정부위원회에 있어봤지만 대충 그 정부위원회의 그 위원들은 자기를 보내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진짜 공정하게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려면 그 좀 위에 분들은 좀 대충 입을 다물고 계시면 그 편이 정말 그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신고리 5.16호기 공사 중단 사태와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자리 지키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패널로서 수고해 주신 일곱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